네,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께 새롭게 보여드리는 컨텐츠, 바로 커뮤니티 읽기 시간입니다. 휴지 채널 커뮤니티 탭에 가시면은 이렇게 제가 글을 하나 최근에 올렸어요. 살면서 가장 어이없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가장 어이없던 일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커뮤니티 사연 바로 한번 봅시다. 맷돌 손잡이가 없던 순간?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고 그래요.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제가 이게 댓글들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은 진짜 밤새서 촬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몇 개를 좀 골라서 읽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댓글은 전부 다 읽고 있어요. 밥 먹을 때 그날따라 채소들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채소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고기 반찬을 먹었는데 그때 엄마가 딱 봐가지고 너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 좀 먹어! 하고 혼났어요. 아, 이건 좀 공감합니다. 아,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엄마랑은 타이밍이 항상 어긋나요. 이거 분명히 또 비슷한 경우 있어요. 엄마가 책 봐라 책 봐라 해가지고 책 읽다가 토목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밖에 딱 들어오셔서 너! 또 휴대폰 하고 있어? 으유, 진짜 휴대폰을 없애야지. 그냥 사주도 말았어야 돼 그냥. 그러면서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럴 때 솔직히 어이없는 것보다는 억울하거든요. 엄마 나 방금 전까지 읽고 있었어. 아, 엄마한테 맨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잔소리 듣다가 오늘은 마음먹고 좀 공부 좀 해야지. 그래, 오늘은 좀 유튜브 그만 보고 오랜만에 공부 좀 제대로 해보자. 마음먹고 딱 일어나려는 순간 엄마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에휴, 에? 언제 공부할래, 언제? 엄마가 맨날 이거 공부하라는 잔소리 지겹지도 않아? 으,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하면서 다 슥 문 닫고 나가시면은 아니, 엄마! 저 공부하려고 했어요, 방금!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건 2017년 기준입니다. 저한테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가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거기에 휴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 어이없었던 건 휴지가 없어서 언니가 휴지 대신 제 양말을 사용했다는 거. 이거 근데 뭐 그러면 이거 본인이 양말을 주신 건가요? 그때 경우 겨울이어서 오른발이 차가워지고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말했어요. 너 이놈의 지집애, 양말을 어디다 두고 왔길래 발이 이렇게 차가워? 라고 혼났어요. 전 제가 왜 혼났는지 어이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답니다. 아,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언니랑 같이 있다가 언니가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가 휴지가 없어가지고 야야야 너 양말이라도 줘봐 그래가지고 언니가 달라는데 어떻게 줘야지. 아니 근데 이거 겨울에 바깥에서 그냥 돌아다니면 겁나 춥거든요. 발 시려워. 진짜 잘못하면 동상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건 진짜 어이없고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바지 주머니에 있었음.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없어진 줄 알고 학교까지 갔다 왔을 때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 다 먹고 아빠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나 핸드폰 없어서 잠깐만 끊어봐. 띠용. 아, 얘 핸드폰 어디 갔지? 아니 뭐야, 핸드폰 어디 갔어? 아이씨, 내가 어디다 놨더라? 아니 내가 이거 근처에다 분명 뒀는데? 와, 진짜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어디다 둔 거야? 아, 엄마 나 지금 핸드폰 찾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따 전화할게. 학원에서 친구가 자꾸 내 책 갖고 놀길래 선생님이 혼냈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입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셔서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디서 말 듣고야? 라고 하심. 건들지 마. 아니 하지 말라고. 야 휴지 너희 자식. 수업 시간 왜 이렇게 떠들어? 어? 아니. 어쭈 대답 안 해?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 가만히 있어. 아유 어디서 말 듣고 해 자식이고. 오호, 이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네요. 연필 어디 갔어? 야, 아까 여기 있던 내 연필 못 봤냐? 몇 년 전 금요일 저녁 8시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플랫폼에서 어떤 자식이 후회해놓은 거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고 오우 뱀! 뱀! 토사물 뒤집어 쓴 것.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이불킥. 이건 어이없는 것보다 초난감한 상황인데요?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집을 어떻게 하셨대요? 옷에 다 묻었을 거 아니야? 무사히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봉지라면 끓일 때 봉지채로 넣을 때 이런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아니 이거 뭐 재료 하나 빼먹을 수는 있어도 봉지채로 넣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와 진짜 봉지라면이네 말 그대로. 과자 먹으려고 비닐 뜯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내 손에 과자 비닐이 있고 과자를 버렸어요. 아니 핵심을 버리셨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어요. 은행에 가면 ATM 기기 있잖아요. 거기서 카드를 넣고 돈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 기계에서 이제 돈을 뽑으면은 그 명세표랑 같이 나와요. 영수증 비슷한 건데 그것도 개인정보라서 명세표 분쇄기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명세표를 그 기계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냥 달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버리는 건데 명세표랑 돈을 같이 들고 이렇게 가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명세표랑 돈이랑 같이 기계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갈리면서도 한 반 정도 넣었을 때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딱 봤는데 돈하고 같이 넣은 거야. 그러면서 안돼 안돼 안돼. 그렇게 돈을 뽑자마자 돈을 날려버린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또 친구네 집 강아지랑 노는데 너무 까불어가지고 제가 주황색 후드티에다 넣었더니 얌전히 노는 거예요. 되게 쬐끄만 강아지인가 보네요. 그래서 놀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후드티 가방에 넣고 갔어요. 그래서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후드티 빨려고 하는데 안에서 강아지가 띠용 하고 나왔어요. 야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아 맞다 강아지. 그래서 친구한테 다시 가져다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이없고 웃겼겠다. 야, 그래도 이게 후드티 안에 들어갈 정도면 진짜 굉장히 쬐끄만 강아지인가 보네요. 그 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신기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읽기 살면서 가장 어이없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 보았습니다. 보면서도 되게 공감했던 부분들도 많고 신기한 경험하신 분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 읽기 첫 번째 시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라고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